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라자손 곧 에스라 사람 헤만의 교훈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질병의 고통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과 같이 되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처럼 버려져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보호의 손길에서 끊어진 채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는 나를 가장 깊은 웅덩이와 화금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시며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주는 내 친구들까지 나를 버리게 하셨으며 내가 그들에게 보기 싫은 놈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갇혀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내 눈마저 슬픔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의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파멸 가운데서 선포되겠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주의 기적이 잊혀진 땅에서 주의 의의가 알려지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께 기도합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시며 어째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의 무서운 분노가 나를 덮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이 홍수처럼 사방에서 밀어닥쳐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므로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정말 우울한 시편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때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우울함이 너무 고통스러움. 특별히 일반적으로 시편들은 앞에 이제 애가라 그러죠. 슬픈 노래 앞에 고통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깨달음이 있어요. 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뭐 이렇게 아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찬양의 메시지로 끝나거든요. 근데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통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시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웬만하게 고통스러우면 그냥 상황이 그런가 보다 이런 상황에 그냥 내가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도 그런 고통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답이 안 보이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외롭고 괴롭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야기가 우리대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떠오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오늘 이 시편 88편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처절한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죽게 되셨고 큰 고통 속에서 그리고 버림을 받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버려지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고통스러운 우리가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게요. 하나뿐인 아들을 그런 고통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숨쉬기조차 어려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외롭고 괴로운 고통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십자가의 눈물을, 십자가의 외로움을, 십자가의 배신당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까지 처절하게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다는 것을요. 그때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시편 88편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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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백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절망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 저희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회복하심을 저희 붙들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